안녕하세요, 정댁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블루토늄 실험실이라는 맵인데요.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파미레우니님께서 이제 뭐 블루토늄 실험실 불가능 모드 공략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이렇게 요청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공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많은 요청글이나 이제 뭐 질문사항, 기타 등등 막 이런거 이제 막 많이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 많이 써주세요. 이제 그 공략 시작 전에 앞서서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모바일 유저분들하고 이제 뭐 초보 유저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모두 비활성을 해둔 상태고요. 원숭이 실험실은 이제 레벨 10단계까지 현재 올린 상태예요. 이제 숙련 단계를 중급 단계까지 올린 상태고 여기까지 이렇게 10단계 모두 찍은 상태죠. 전문 빌딩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뗄 건데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무료 원숭이 한 마리가 이제 10라운드마다 나옵니다. 10라운드마다 무료 원숭이 한 마리를 지을 수가 있고 다트가 이제 폭발을 함으로써 폭발하면은 이제 그 스플래시 데미지도 약간 생기고 풍선이 겹쳐 있으면은 스플래시 데미지에 의해서 이제 한 번에 다 터뜨릴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납풍선도 터뜨릴 수가 있게 되죠. 폭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일단은 블루토늄 실험실은 이제 극한 난이도의 이 맨 마지막 난이도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맵에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맵 중에 하나고요. 맵이 이제 막 맵 생김새부터 심상치가 않죠. 그쵸? 이 맵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1시 방향에 나와서 이제 3시 방향으로 들어가고 5시 방향에서 나와서 7시 방향으로 들어가고 9시 방향에서 나와서 이제 11시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맵이에요. 일단 요 맵은 이렇게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세요. 배치를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외곽 쪽은 메인 딜러야. 제일 많이 풍선을 제일 많이 때리는 라인마다 풍선을 제일 많이 때리는 쪽에다 배치를 해놨죠. 그쵸? 그리고 이 센터는 이제 서포터라고 보시면 돼요. 서포터인데 이제 뭐 얘네가 메인 딜러들이 한두 마리씩 놓치면은 잡아주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효율있게 네 마리를 배치를 해주시고 게임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마리를 버티면서 1200원이 모일 텐데 일단 바나나 농장을 짓도록 해볼게요. 현재 이제 1100원이 모였고 2원 라운드 이제 깨면은 1200원이 모이겠죠? 그쵸? 1200원이 모이면은 이렇게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시고요. 360원까지 모아서 더 많은 바나나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바나나.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으면은 이제 센터에 있는 원숭이를 업그레이드 할 건데 1-3업을 해주도록 할 건데 그 일단 10라운드 됐으니까 공짜 원숭이 12시 반에 지어주시고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부터 해주세요. 센터에 있는 원숭이는 1-3업을 해줄 건데 오른쪽 3개부터 업그레이드 해주고 왼쪽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 12시 방에 지금 공짜 원숭이는 이 제일 많이 때리는 쪽에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제일 많이 때리겠죠? 이쪽에 지으면은. 일단은 이제 가운데 원숭이 이제 오른쪽 3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100원 모인 대로 이제 왼쪽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처음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업그레이드 된 원숭이를 믿고 좀만 더 바나나 농장을,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서 판매가를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팔아도 손해를 안 봐요. 바나나 한 송이만 먹어도 이득을 다시 보기 때문에 요걸 이제 900원 정도가 되면은 팔아버리고 이제 그 2400원 정도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400원짜리 1200원짜리 두 개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굳이 이렇게 해서 깨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굳이 그래야 됩니다. 이 맵은 이제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맵이에요. 방심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10원, 20원 차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10원, 20원 차이가 나중에는 이제 뭐 이 바나나 농장 하나를 더 빨리 짓게 해주고 바나나 농장 하나를 더 빨리 짓게 해주면 이제 바나나 요거를 이제 두 송이를 더 먹기 때문에 이제 80원 차이가 나고 이제 그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다가 공장을 한 라운드를 더 빨리 지을 수가 있게 돼요. 한 라운드나 빠르면은 두 라운드나 더 지을 수 있겠는데 한 라운드를 공장을 더 빨리 짓는다고 하면은 이제 기본에 가던 것보다 3,000원 정도를 더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은 이제 요 6시에 있는 원숭이를 업그레이드 해줄 건데 왜 6시에 있는 원숭이를 업그레이드 하느냐? 위쪽에 있는 라인은
굉장히 이제 세 마리가 맞기 때문에 튼튼해 보이죠? 그쵸? 위쪽의 라인은. 근데 아래쪽의 라인은 얘가 혼자서 맞기 때문에 얘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오른쪽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부터. 이런 식으로. 375원이 모이면은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왼쪽 하나. 오른쪽 세 개부터 해주시고 왼쪽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원숭이들을 믿고 이 농장을, 농사를 좀 더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360원이 모일 때마다 업그레이드 두 개 해주시고, 이제 또 판매가를 이용해서, 판매가를 이용해서 다시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12시 방향에 있는 원숭이를 업그레이드 해주실 건데, 오른쪽 거부터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나, 오른쪽 세 개, 왼쪽 하나, 오른쪽부터 업그레이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라운드에서 공짜 원숭이 나왔는데, 얘는 무조건 7시 방향, 무조건. 5시 방향에 지으면 안 돼요. 5시 방향하고 7시 방향인데, 7시 방향에 지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맵에 제가 특성을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그 특성을 뭐라고 했죠? 당연히 이제 1시에서 나오고, 풍선이 1시 방향에서 나오고, 5시 방향에서 나오고, 9시 방향에서 나오는 세갈래 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1시 방향에서 나오면은, 이제 이 12시 방향에 있는 이 업그레이드 된 원숭이 잡겠죠? 5시 방향에서 나오면은 이 6시 방향에 있는 원숭이가 잡겠죠? 근데 이제 9시 방향에서 나오는 거는 못 잡아요. 얘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 두 마리로 막는 거고, 이제 센터에 있는 원숭이가, 업그레이드 된 원숭이가 9시 방향만 때려지진 않잖아요. 9시 방향만 때리진 않고 1시도 때리고 막 5시에서 나온 것도 때리고 하니까, 여기다가 7시 방향에 원숭이 지어야지 이제 9시 방향에서 나온 거를 수월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1070원이 됐잖아요. 1070원이 되면은 그냥 이 원숭이 한 마리를 팔아줄게요. 원숭이 한 마리를 팔고 여기다가 이제 농장을 빠르게 지어서, 한 라운드를 더 빠르게 지어서 80원을 좀 더 이득 볼 수 있게 해줄게요. 일단은 왜 여기 있는 걸 팔았냐, 얘 이제 공짜 원숭이라서 팔아도 빵원이고, 얘도 이제 공짜 원숭이 때문에 팔아도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11시 방향 쪽에 이제 팔아서, 22라운드는 그렇게 위험한 라운드는 아니기 때문에 팔아주시고, 한 라운드라도 더 빨리 바나나를 먹어서 조금 더 스노우볼을 굴려서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빨리 해버렸죠. 그럼 이제 새송이를 더 먹었는데, 기존에 이 원숭이 안 팔았다면은, 안 팔았을 때보다 새송이를 더, 바나나를 먹었는데, 그럼 이제 120원을 더 이득 보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시면서, 다음 라운드는 이제 24라운드죠. 24라운드면은 이제 캐모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요 2, 3업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그 센터에 있는 원숭이를 캐모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900원이 또 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아주시고 요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돈을 좀 더 이제 모으면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더 많은 바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한 라운드를 더 돌려주세요. 한 라운드 더 돌리시면은 이제 팔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 바나나 대농장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여기 뭐야, 7시 방향부터, 7시 방향에 있는 원숭이부터 1-3업을 눌러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숭이를, 그 뭐야, 요 1시 방향 원숭이를 1-3업 눌러주도록 할게요. 얘도 이제 오른쪽 업부터 해주시고 이런식으로 이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간 점검을 하자면은, 1-3 업그레이드 된 원숭이가 이제 4마리가 있죠. 2-3 업그레이드 된 원숭이가 센터에 한 마리 있고요. 요런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 업그레이드 된 원숭이들을 믿고 좀만 더 이제 그 바나나 농장을, 농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1200원이 아쉽게 10원 차이로 안 됐잖아요. 이건 그냥 스타트 돌리시고 돈이 이제 모일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지어주세요. 그럼 이제 바나나 두 개를 떨구거든요. 1200원이 되자마자 돌리면은 바나나 두 개를 떨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해를 안 보니까 이 상태를 해주시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30라운드인데 공짜 원숭이 또 나왔죠. 요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아까 짓지 말라는 그 5시 방에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1680원이 아쉽게 안됐잖아요. 100원 차이로 안됐으면은 얘를 팔고 다시 이제 11시 방향에 있는 원숭이를 팔고 여기 있는 여기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1300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나나 농장을 짓는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쭉 돌리다가 돈 되는대로 11시 방향에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다시 11시 방향에 원숭이를 다시 채워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원숭이 다시 자꾸 막 다시 팔았다 다시 지었다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 어차피 손해를 안 봐요. 잘 봐요.
사트 원숭이 하나에 230원인데 얘를 이제 되팔면은 223원이에요. 7원밖에 손해를 안 보는데 이 바나나를 더 이제 조금씩 한두 송이씩 더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을 보죠. 1700원 있으면은 이제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시고 얘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이제 33라운드이기 때문에 요 12시 방향에 있는 원숭이도 2-3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캐모 원숭이를 캐모 풍선을 보는 이제 원숭이가 이제 두 마리가 됐죠. 그쵸? 얘네 두 마리로 이제 33라운드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맵은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맵 중에 하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제 클리어를 할 거예요. 진짜 완벽 공략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나나 농장을 계속 바나나 대농장을 계속 짓도록 할게요. 대농장이 그 제일 효율이 좋거든요. 이제 대농장에서 이제 바나나 공화국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3,800원이 필요한데 이 바나나 대농장을 보면 한 팔면은 3,142원이잖아요. 한 그럼 대농장을 하나 짓는데 한 3,200원이 필요해요. 3,200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 대농장을 공화국을 지으려면은 바나나 대농장이 거의 두 개 가량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바나나 대농장이 두 개 정도의 가격인데, 바나나 대농장 두 개가 훨씬 이득이에요. 일곱 송이씩 두 개를 캐니까 이제 14송이를 캐는데 바나나 공화국을 업그레이드하면 13송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나 공화국은 업그레이드 안 하고 바나나 대농장 상태에서 공장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나나 농장 좀 더 지어주시고 현재 라운드는 34라운드인데 이제 35라운드잖아요 다음 라운드가.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시아업 모두 눌러주세요.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좀 더 눌러주셔서 이제 2-3업으로 모두 맞춰주세요. 다섯 마리 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숭이는 기본 원숭이인데 얘네 두 마리는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툴 돌려주시면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와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잡았죠? 손쉽게 잡았죠? 그리고 이제 바나나 농장을 좀 더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시고 다음 라운드가 이제 37라운드인데 37라운드에서 이제 중요할 점은 이제 마지막에 캐모풍선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미 캐모풍선 때릴 수 있는 원숭이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바나나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잘 막고 있죠 현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봐봐요. 캐모풍선 많이 나왔죠? 저게 이제 좀 애매하게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8라운드부터는 이제 다트 원숭이를 모두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모두 3위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원숭이가 3위업이 됐어요. 모든 원숭이 이제 3위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원숭이 이제 3위업 했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바나나 농장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39라운드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3위업된 원숭이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40라운드인데 세라믹 풍선이 나와요. 세라믹 풍선은 이제 잡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블룬 지퍼 이렇게 라인이 짧은 맵에서는 이제 블룬 지퍼가 이제 라인을 좀 길을 좀 연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시간을 좀 더 끌어준다는 말인데 이렇게 세라믹 풍선이 나오는 타이밍에 이렇게 블룬 지퍼 한 마리를 깔아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바나나 대농장이 8개가 됐잖아요. 숫자가 이제 8개인데 이 8개에서 이제 한 라운드를 돌리면은 다음 라운드에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돼요. 보시면은 이제 한 라운드 돌렸죠? 그쵸? 한 라운드 돌렸는데 한 라운드 돌리고 다 팔아주세요. 다 팔아주시고 이 원숭이 마을 이거 지어주시고 이렇게 이러면 나오죠? 한 700원 800원 차이로 공장을 이제 뽑을 수 있는 돈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리고 바나나 농장을 좀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 마을은 필요 없으니까 바나나 농장을 좀 더 지어주는 쪽으로 가고 42라운드도 그냥 돌리셔도 돼요. 42라운드도 이렇게 큐를 돌리셔야 되고 이제 43라운드에 굉장히 이제 세라믹 풍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세라믹 풍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숭이는 한 10마리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곽 쪽에 한 마리씩 더 지어주면서 10마리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 그쵸?
MRE가 됐고, 블룬 지퍼도 한 개만 더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러면은 이제 뭐 원숭이 10마리에 블룬 지퍼 두 개가 됐고, 나머지 돈 남은 거는 농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풍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쵸? 방금 보시면 꽤 많이 나왔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를 좀 많이 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농사를 다시 좀 더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현재 라운드 이제 44라운드죠. 그리고 하나 대농장 지어주시고, 하나 대농장, 하나 더. 대농장이 안 되니까 여기다.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46라운드죠. 45라운드까지는 쉬운데, 46라운드부터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요. MOAB 등급의 풍선은 이제 블룬 치퍼를 깔았습니다. 블룬 치퍼로 손쉽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나나 수급은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이 원숭이 많이 깔아주시고, MOAB 등급의 풍선이 11시 방향에서 나오기 때문에 11시 방향에서 제일 가까운 요 블룬 지퍼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한데 그냥 요거 농장 하나 팔아서라도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농장이 1, 2, 3, 4, 5, 6, 7에다가 공장 하나가 있기 때문에 8개로 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반개가 있어요. 그쵸? 8개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2라운드 돌리고 바로 이제 그 올려주시면 돼요. 바로 공장 올려주시면 되는데, 근데 또 이제 47라운드에서 이제 캐모 풍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공장을 한 라운드 포기하고 요 원숭이 마을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블룬치퍼를 통해서 11시가 아니라 1시 방향에서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1시 방향에 좀 가까운 MOAB 이 블룬치퍼로 막아주시고, 다음 라운드에 이제 캐모 풍선이 많이 나온 댔잖아. 그럼 요거를 이제 깔아주세요. 요거를 깔아주셔서 블룬 지퍼로 잘 막을 수 있게 요거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겠죠. 사거리 업그레이드.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라운드를 돌리시고 공장을 하나 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손쉽게 막아주시고 이제 다 팔아주세요. 여기다 이제 마을을 다시 지어주시고, 이렇게 스타트 누르고 이거 공장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원숭이 마을은 팔아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슬슬 이렇게 슈퍼 원숭이 한 마리씩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을도 요거까지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공격 속도가 15% 더 증가하는 건데 요거까지 해주시고, 이제 슬슬 이제 슈퍼 원숭이 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막고 있죠, 현재. 블룬 지퍼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라인이 짧은 맵에서 라인을 약간 연장시켜주는 느낌이 있죠. 약간 시간을 좀 더 끌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원숭이는 다 팔도록 할게요. 나머지 팔면은 이 태양신 타워가 나오기 때문에 태양신 타워 위주로 짓고, 블룬 지퍼도 하나 이제 지어놓은 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잘 막고 있죠. 블룬 지퍼 이제 이렇게 두 개 깔아주시고, 이제 돈 되는 대로 태양신 타워를 많이 짓도록 할게요. 돈 되는 대로 이렇게. 돈 되는 대로 이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요 리미트를 해제해서 이제 일시정지 스타트를 연달아서 이제 자동 재생되는 이 버튼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돈만 모으면서 이제 요 태양신 타워를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클리어 각이 나왔죠? 그쵸? 태양신 타워 계속 지어주면서 이제 한 85라운드 되기 전에 블룬 지퍼를 좀 더 깔아주시면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라운드 53라운드고 이거 라운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시작을 안 눌러도. 그리고 돈 되는 대로 태양신 타워 또 눌러주시고, 돈 되는 대로 이 슈퍼 원숭이 깔아주시고, 이 마을 사정거리 안에 닿게끔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마을 사정거리 안에 닿게 지어주시고, 이렇게 슈퍼 원숭이도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태양신 타워를 주로 지을 거기 때문에 태양신 타워를 주로 지으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태양신 타워 이제 또 지어주시고, 이제 돈이 모이면은 슈퍼 원숭이 한 마리 더 지어주시고, 마을 위주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현재 라운드 이제 61라운드고요.
이렇게 태양신 타워 계속 지어주시면 돼요. 마을을 업그레이드는 지금 2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블룬치퍼 둘에 이제 태양신 계속 짓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어각이 나왔죠. 그쵸?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아 이거 클리어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어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지어주시고 원숭이 신 이거 뭐야 이거 태양신 타워를 계속 짓도록 할게요. 태양신 타워를 계속 지으면은 이제 물량이 나오든 MOAB 등급이 나오든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이득을 보죠. 공장도 막 두 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막을 수도 있기도 하고. 태양신 타워 하나 더 지었고 이제 68라운드, 현재 라운드는 68라운드죠. 그리고 원숭이, 슈퍼 원숭이 하나를 더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태양신 하나 더. 굉장히 쉽죠?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말을 계속 하다가 말이 없어진 거는 이제 클리어각도 나왔고 여러분들도 이거 이제 클리어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략할 게 딱히 없잖아요. 공략이라고 해봤자 이제 85라운드 되기 전에 이제 블룬치퍼 타워를 한 7개? 8개 정도 더 지어주시고 그 전에는 이제 계속 태양신 타워만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략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뭐 이 맵은 이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공략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진짜 따라하시면 누구나 이 맵을 이제 쉽게 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뿡타디라는 맵 특성상 이제 공장 농사를 빠르게 지으면은 농사를 빨리빨리 이제 지어 놓으면은 후반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타이밍에 계속 지어주시면은 진짜 후반에 이렇게 공략이 따로 필요 없이 깰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반대로 그 농사를 되게 못 지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끝라운드까지 되게 휘말리면서 이제 가난하게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도 깰 수는 있어요. 깰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아 말을 계속 하면서 하니까 게임을 되게 이제 목이 되게 아픈데 제가 요번에 또 이제 목감기에 걸렸었어요. 요번에 이제 목감기에 걸렸어가지고 제가 방송 녹화를 그냥 이거 유튜브 녹화 영상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찍는 건데 이게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녹화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감기가 이제 좀 풀릴 즈음에 이제 다시 녹화를 했는데 진짜 여름 감기 녹화니까 여러분들도 여름 감기 이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원숭이 말 지어주시고 이제 블루치퍼를 슬슬 늘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블루치퍼를 여기도 하나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면은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돈 되는 대로 태양신 타워를 하나를 더 짓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83라운드고요 이제 85라운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죠. 요런 식으로 이제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84라운드가 됐죠. 혹시 모르니까 블룬치퍼를 여기다가도 하나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이제 검은색이 나와도 잘 잡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85라운드를 버텨주시면 됩니다. 85라운드 쉽죠? 그쵸? 블룬지퍼를 이렇게 깔아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스턴이라 해야 되나? 계속 이제 못 움직이게 타워를 풍선을 못 움직이게 하면서 이제 잡아주는 이런 이걸로 이제 뭐 블룬토니움 실험실 불가능 모드, 노빵꾸 모드
모두 클리어 이제 공략을 완료했고요. 이제 뭐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뭐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공략을 마쳤으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